요즘은 동해안에 가도 수입 오징어들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징어가 사실상 실종 상태라는데 소한욱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속초항입니다. 오징어 잡이 배들이 한창 조업 준비에 바쁠 시간인데 항구에 묶인 배들이 썰렁합니다. 그나마 조업을 준비하는 배들에선 다른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징어는 이제 배를 접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오징어가 안 잡히다 보니 이 배는 9월부터 석 달째 조업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개점 휴업 상태인 겁니다. 속초항 오징어 잡이배 20여 척 대부분이 아예 조업을 포기한 상태고 비슷한 규모의 인근 주문진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선이 잡아온 오징어를 말려 팔던 덕장엔 남대서양에서 온 수입 오징어들이 대신 널려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서해안도 약간 좀 양이 주춤하고 동해안에는 아예 거의 없고 30년, 내가 올해 딱 30년이 처음이야. 10년 전만 해도 15만 톤 이상이었던 연근의 오징어 생산량은 꾸준히 줄어 올 들어 10월까지 2만 톤을 갓 넘겼습니다. 지난달 오징어 생산량은 1년 전에 비해서도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어시장에선 이따금 들어오는 오징어가 금징어가 된 지 오래입니다. 양이 없어서 조고밖에 못 받아놓은 거예요. 예전보다 비싸니까 잘 드시지도 않고 많이 오른 거죠. 두 배 정도. 올해는 냉장 오징어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평균 2만 원을 넘긴 상태입니다. 수온 상승과 중국 어석들의 남획이 오징어 실종의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어민들은 당장의 소득 보전은 물론 어선 감척을 통한 근본적인 어업 구조 재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라진 명태로 인한 특별 감척 시행으로 어업인들이 기사 회생한 것처럼 정부에서 오징어로 인한 재난재해급 특별 감척을 대대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미 자취를 감춘 명태처럼 동해에서 오징어를 볼 수 없는 날이 곧 닥칠지도 모릅니다. SBS 소환욱입니다.